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업종까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이제 화요일장 개장 네. 전인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 저는 주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물론 내일 CPI 결과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죠. 전월 대비해서 0.6% 정도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것은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크게 누를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. 오히려 어저께 산뜻한 출발을 했고요. 그리고 미국 증시가 물론 이제 테슬라 중심의 급등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이런 기업들 상승한 걸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하고 유럽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좀 거의 크게 주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다만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하고 나서 적정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설왕설래 이런 부분들은 좀 노이즈가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관망세라든지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다만 다음 주 이후에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국가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에는 좀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.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 주가 또한 일주일 정도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다음 주부터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국채 금리도 같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이번 주까지는 시장 괜찮을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,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지나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 문제도 살짝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업종별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로봇주의 이 주가가 정말 무섭더라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그쵸.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엄청난 시장에 이제 파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번 주 이제 공모가가 아마 확정될 것 같고 다음 주면 마무리된다라면 저는 이번 주 정도면은 이제 로봇주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어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정도, 4조까지 올라왔죠. 근데 불과 한그 일주일, 한 2주 만에 한 11만 원 하던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장중 2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걸 비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면서 약간 이제 M&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중소형 로봇주들을 또 이끌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거기다가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했습니다.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. 다만 이제 어제 하루만 본다라면 물론 어제 하루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유닛이나 뷰너라 JLK 같은 기업들 보면은 상승했다가 상승폭은 상당 부분 반납하거나 오히려 하락전환 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. 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뭐 신테카 바이오, 보로노이 뭐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 출발했다가 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. 시청에 상장했었던 파로사이 바이오만 상승이 좀 유지되면서 마감을 한 것이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 탄력도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AI 다만 이제 AI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.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네이버, 뭐 카카오, 뭐 삼성 등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죠.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생성형 검색 서비스도 좀 출시를 좀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솔트루스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 특히 이스트 소프트는 어저께 삼성과 또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
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AI 쪽까지 짚고 왔고요.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솔트룩스는 조희진 PB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.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라는 부분 오늘 아침에 나왔으니까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또 제약바이오조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쪽? 네. 그리고 저희 월요일에도 연결을 하셨던 분은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도 얘기를 네.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키워드들이 있는 쪽은 그래도 그쵸. 오르고 있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이제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은 AI 플랫폼 활용한 신약 개발사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비만 치료제 이것이 이제 당뇨 치료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변화가 된 거죠. 당뇨병으로 개발됐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온 게 살이 너무 빠진다. 좋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로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기업 가치가 덴마크의 GDP가 좀 더 높다가 하니까요. 그리고 이제 그 비만 당뇨 시장은 뭐 130조 시장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뭐 혈당 치료제, 혈당 관리를 하는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뭐 팩트론이라든지 뭐 인벤티지 랩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일단은 뭐 비만 당뇨 치료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아직까지 이슈가 좀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좀 다 조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게 전통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. 뭐 폐암학회라든지 종양학회라든지 이제 학회가 굵직한 학회들이 좀 몰려 앞으로 좀 대기 중에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유한양행이 상승했었던 것은 폐암학회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몇몇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당뇨 비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전통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반응을 좀 해준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신약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부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아이센스는 어쨌든 이제 당뇨를 당장 치료할 만한 약은 없죠. 근데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 혈당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혈당 관리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유한양행은 이제 뭐 폐암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한울바이오파마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연속성을 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엄밀히 따지면 7월 때부터 좋은 흐름을 좀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것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약바이오주 짚고 왔고요. 이어서 또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전력 인프라주를 가지고 오셨어요. 네. 요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했어요. 근데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뭐 생산지 전략 변경에 따라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투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전력 수요, 전력 자체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줘야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공장만 덩그러니 지었는데 전기가 중간중간 끊긴다라면 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겠죠. 그래서 이런 그 배전 그 전력망 관련돼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8월 달에 좀 좋지 못했었던 것은 8월 달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수출 데이터가 8월 달에 좀 꺾이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그 시장은 좋다라고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꺾이다 보니까 이거 좀 먼저 좀 과도하게 좀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에 따라서 차익성 매물이 나왔는데
이제 그 이제 10일 단위로 우리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니까요. 9월 10일까지의 그 전력 송배전, 그러니까 변압기라든지 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그 8월 달 수익 감소된 거를 그 배 이상 늘어나는 수출 데이터를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뭐 일진전기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증설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출은 감소에 대한 것은 너무 기우였던 것이고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한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또 물론 이제 9월 달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앞에 좀 몰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감안한다가도 수출이 좀 많았다는 걸 본다라면 하반기 수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상당히 그 지난 금요일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. 어제도 한 3%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고점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좋았었던 게 꼭 전력 인프라만 관련 좋았던 게 아니고 그 굴삭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조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반대로 또 떨어지는 업종도 네. 있어요. 2차 전지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어제 나왔던 이슈들, 뭐 중국 쪽에서 네.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전부터 사실 나왔던 네.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. 그쵸. 어떻게 보세요? 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최근에 증시를 보면 주가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. 뭐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지도 않는. 하지만 종목을 업종 섹터를 보신다라면 뭐 나쁘지 않았어요. 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. 체감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유독 약했던 섹터가 두 개가 있죠. 반도체가 좋지 못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안 좋았었던 게 2차 전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물론 반도체는 이미 8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2차 전지는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이 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31일 MSCI 편입 이슈가 마무리되고 나서 뭐 큰 자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라는 뭐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날 이후로 거의 반등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만 1% 정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7거래일 만에 주가가 한 20% 이상 한 4, 5%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. 뭐 에코프로가 좀 크게 좀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에코프로, BM도 마찬가지고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. 어저께 같은 경우나 혹은 최근 흐름을 보면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썩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크게 급락은 아니었지만 뭐 횡보세 비추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.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라든지 AI 쪽, 제약바이오,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만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공급과잉 우려감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지금 중국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한 두 배 정도 많다라는 것이죠. 근데 이거는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. 태양광 관련해서 좀 보신다면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이 지금 2년 동안 쓸 수 있는 물량이 쌓여 있을 정도 창고에 좀 많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중국이 한번 저렇게 이제 공급을 덤핑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건 없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알게 모르게
성장 모멘텀이 수익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거리, 그리고 그 전기차도 판매가 요즘 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일단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전을 깨하려면 결국 실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은 11월 달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조금 힘든 모습들, 그러면서 11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뭐 예상치가 좀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일단 배터리 쪽은 살짝 빠지는 추세인데 IAA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는 결국에는 테크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안에 들어가는 인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줘야지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좀 평가인 것 같은데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각받을 시점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다만 주가 자체가 관련된 기업들 그렇게 좀 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오히려 어저께도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.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현대 오토 에버가 거의 뭐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거의 뭐 15만 원하던 주가가 24만 원까지. 현대는 확실히 좀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.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요. 그러면은 이제 뭐 그동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전장 쪽에서 약간 자율주행 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좀 변화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좀 애플 실망감 또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